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2.4 variable이라고 하는 겁니다. variable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variable 뭘 두고 variable이라고 하느냐는 건데 variable이잖아요. 글자가 잘 보이나요? variable이라고 하는 거는 very 하고 able 합친 거예요. very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변한다는 말이고 able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걸 variabl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JavaScript에서 let 해서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세미콜론을 갖다 붙여주죠. 세미콜론을 붙이는 거는 문장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문장이 안 끝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문장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아 끝났구나 안 끝났구나 하는 걸 판단을 또 하긴 해요. 어쨌거나 세미콜론은 문장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let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variable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let이에요. let은 영어로 let은 어떤 의미냐니까 뭐뭐 이게 한다 이래요. 뭐뭐 이게 하다. 이게 하다. 하다. 혹은 시키다. 뭐 지정하다 이런 뜻이 let이에요. 정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뭐라고 정했느냐니까 variable로 정한 거예요. 그럼 메시지에다가 우리 이제 정했으니까 메시지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메시지에다가 hello 넣게 됩니다. hello Cupid. 메시지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을까요? 컨솔 로그 해보면 아시겠죠? 로그에서 메시지 하니까 그리고 끝났다. 문장 끝났으니까 그럼 오른쪽에 Hello Jupiter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메시지라고 하는 상자죠. 일종의 상자 속에 Hello Jupiter라고 하는 문자열 이걸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링, 문자열 스트링이 이 메시지라고 하는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에다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메시지 equal hi again 다시 hi again 했습니다. 그리고 console log 다시 메시지를 볼까요? 이것을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실행하면은 이번에는 위에는 hello Jupiter가 나오고 밑에는 hi again 돼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상자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hello Jupiter에서 하이 어게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상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숫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컨솔로 가면은 이번에 숫자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자는 끊임없이 값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컨스트 해서 another 메시지 다른 메시지 아이 미안합니다. 다른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언하고 another 메시지에다가 뭘 넣느냐니까 equal 해서 hello my friend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console로 해볼까요? console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another 메시지죠.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another 메시지 해서 또 다시 오른쪽에 console로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hello my friend 있죠. 그러니까 another message라고 하는 상자 속에는 이런 스트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는 언제 사라지나요? 얘가 들었을 때 얘는 휴지통으로 가요. 그리고 얘는 언제 사라지나요? 얘가 들어갈 때 얘는 휴지통으로 가요. 그죠? 그 메시지 속에는 상자 속에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값이고 이것도 값이에요. value죠. 영어로 그죠? value. valu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hi again이라고 하는 string value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number value가 들어가 있어요.